자, 우리 자녀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자, 오늘도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오늘 뭐 멋있게 입고 왔네요. 네. 네, 네, 네. 재밌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세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 한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저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들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의 아들은 예. 너무 잘생기고 아, 그래요? 얼굴이 어. 정말 조금이에요. 아이고 부럽네요. 예, 그 텔레비 보니까 예. 송혜교하고 예. 저기 뭐 남자친구 남자친구 드라마요? 거기에 그 박보검 씨 닮았다고. 똑같아요. 박보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새끼야. 아 이번에 진짜로 죽을 뻔했어. 이 새끼야, 너 박보검이 닮았다고 하는데 이러고 나오면 어떡해 이 새끼야. 박보검이나 나나 뭐가 틀려? 뭐가 오야? 더 세게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이 새끼야. 엄마 이런 거 나한테 하면 안 돼. 나 이제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나 뭐? 이제 강남에서 살 거야. 오. 엄마를 모시고. 이야, 어머니 대박이네요. 강남 엄청 비싼데. 그럼요. 용명아, 그럼 너도 강남에서 뭐 카페를 차릴 거야? 아니야. 그러면 뭐 강남에서 너가 뭐 옷가게를 차릴 거야? 아니야. 그럼 강남에서 어떻게 살 건데? 청담동 며느리. 야, 며느리? 며느리. 청담동 며느리. 아니 용명아. 어머 똑똑똑 며느리. 깜짝이야. 대가리 정전기가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어? 진짜 못 살고 있어. 네가 무슨 청담동이요? 왜 내가 왜? 아우 나 못 살아. 사회자 선생님 예, 예, 예. 이 시기가요. 뭐 청담동 그렇게 나가는 걸 좋아해. 그러더니 청담동에서 다시 태어나고때 오만 성형외과를 다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가서 상담하고 저기 병원 상담 여기 병원 상담 상담을 싹 하고 달라져서 왔대. 어. 딱 봤는데 안 달라졌어. 어, 이상하다. 용명아 너 어디 했니? 그랬더니 브라질리아나 씨. 아가 세상에 나 보이는데 나 신경 써. 너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어. 그런 시간에 서 뽑지 말고 여기 심어. 용명아. 아주 나를 놀리는 재미가 솔솔해. 들어가 용명아. 망신스러우니까 들어가. 아 맞다. 엄마 혹시 내 거 베란다 있는 거 혹시 내 거 그 자전거 혹시 창고에 넣은 적 있어 엄마? 그 너 안 사니까 집안에서 넣었지. 아니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잠깐. 아니 자전거가 엄청 커요. 어. 그래서 그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렇죠. 나 잘못한 거 엄마, 없어요. 엄마 나 접었어. 이게 엄마 이게 용명.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게 원래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거든요. 내가 접이식 자전거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게 또 엄마 이게 혹시 앉아서 하는 하프인 거야? 야 대단하다 우리 엄마. 들어가 망신 던지 말고 들어가 이 새끼야. 망신스러워. 나를 무시하는 행동 삼가바람. 들어가 용명아. 비욘세 싱글레이드로 여자들 마음 사로잡을 수 있어. 아이고 어유 싱글레이드로 용명아 분위기 봐가면서 해. 어더 싱글레이드 어더 싱글레이드 워메 싱글데이 워메 싱글데이 우리 엄마 라면에 스프 하나 넣으면 워메 싱글데이 워메 싱글데이 그래서 내가 스프 하나 더 주면 워메 짜데이 워메 짜데이 그래서 내가 다시 면 주면 워메 싱글데이 워메 싱글데이 오오오오오 인분 오오오오 진짜 무서워. 진짜 못 떨어. 이 새끼야 들어가. 망신스러워. 내가 망신스럽다고?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잘 만나봤습니다. 아, 매력적이세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이 나타나는 우리
두 번째 어머니. 아, 반갑습니다. 아, 매력적이세요. 아, 신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지선 낙원 하와이에서 시집온 제 이름은 와이키. 어머니 아드님 이름은 뭐죠? 호놀룰. 하와이에서 인사 어떻게 합니까? 알로. 알겠습니다. 네.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저희 아들은요. 네? 항상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엄청난 평화주의자. 어머니 차렷할게요. 차렷. 네. 차렷. 예. 아, 안 드시는구나. 원래 안 드시는 분이에요. 예, 계속하세요. 저희 아들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요? 이건 바로 저의 지상낙원 하와이 교육법 때문인데. 예? 저도 남편이 술을 처먹고 들어왔어. 예? 아침에 아침밥 차려달라고 막 난리를 펴도 절대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빵을 만들어드렸어. 야, 아침으로 또 토스트빵을 해줬군요. 아니 죽빵을. 예?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 재밌습니다. 두 번째 네. 어머니까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개장 황재성입니다. 아, 아버지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아버님 보니까 따님이 너무 궁금한데 빨리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랑거리라고 하나 내세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자존감이 좀 높아요. 자존감이 높다고요? 네, 그건 아무래도 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인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는 외모에 이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일주일에 막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거울을 보고 한 번씩 이 자신감을 불어넣는 말을 해주니까 이야. 자신감이 이렇게 업되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매일매일 어떤 자존감 있는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들도 이거 배워두면 되게 좋아요. 월요일에는 원래 난 잘생겼어. 와. 이러면 자존감 생기죠. 그렇지. 예. 화요일은요? 화가 날 정도로 잘생겼어. 이야. 수요일은요? 수작 부리지 마. 나 쉬운 남자 아니니까. 아. 야. 목요일은 어땠을까요? 목선의 강인함. 어? 금요일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지. 금요일은 금방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외모. 이런 느낌. 이런 자존감 생기죠. 그렇지, 그렇지. 토요일은 뭡니까? 토라진 듯 하지만 부드러운 나의 미소. 자, 마지막 일요일은요? 일단 나랑 사귈래. 사귈래. 왜 갑자기 일요일에서 거기서 꺾여요 그렇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요. 예. 따님 얘기하러 나오신 거예요.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올라오셔서 다시 한번. 혼자든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예. 따님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우리 딸이 사실 그 참 건강한 체질이에요. 아이고 건강 좋죠.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이제 많이 가르쳤어요. 직접. 아이고. 영유아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그래요. 저도 태권도를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약간 공인 6단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럼 여기서 태권도 시범 한번 보일 수 있나요? 아, 당연하지. 물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야. 일단 자세를 잡고 그대로 놓은 다음에 앞차기, 네? 정권 찌르기, 상단 맞기. 예. 너는 예? 아니고 예? 널 좋아해. 아니, 정신. 저 왜 이러는 거죠? 정신 차리죠.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아, 아버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이렇게 세 분의 부모님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을 크게 해가지고 서로 각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실까요? 아니 각방을 왜 쓰는지. 엄마! 엄마! 엄마 왜 나왔어? 너 집에 가있지? 마더 앞으로 나와봐. 엄마 세상에 용용아. 마더 나 호빵 사먹게 돈 좀 줘. 엄마 이런 계절에는 호빵만큼 좋은 게 없어. 아유 이제 주저분산 안살 생일. 예, 예. 이 시기는요 겨울면 되면 호빵을 처먹고 딱 군고구마를 처먹고 딱 하면서 군밤을 처먹고 난리가 나요. 며칠 전에 잉어빵 파는 데가 있는 거요. 가가지고 잉어빵을 막 처먹어. 그리고 그냥 가면 돼
옆에 있는 오뎅 국물을 20잔을 마셔 내끼는 거야. 망치스러. 이거 종이컵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왜 그렇게 갖고 먹는지. 그럼 그냥 대충 눈치 봐서 가면 되잖아. 그렇죠. 까지 아저씨한테 저기 그 개껍데기 안 드시면 나 먹어도 되나 이러고 갔어. 그걸 왜 처먹어 이 시기야.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어 엄마. 어머 세상에 망치스러워 너. 엄마를 좋아해. 그래서 아들 놈 시키라고 내가 딱딱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대답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딸 가진 아빠 우리 황 계장님 얘기 들어볼게요. 사실 그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요. 부부 사이일수록 노력을 해야죠. 세상에는 이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시간의 법칙이 뭐죠? 한 가지 일을 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무엇이든 이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현을 했다가 몸소 체험해서 공무원이 된 케이스. 아, 그러셨구나. 네,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노력했던 결과물들을 좀 가져왔어요. 야, 아버님 만 시간 동안 이 많은 것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차근차근 하면 못할 것이 없죠. 열심히 공부하시는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살짝 한번 엿보도록 했습니다. 네. 예, 아버지가 뭐, 뭐 부끄럽습니다. 공부하실 때 쓰신 노트 같은데. 이거. 보이지? 야, 요거 봐봐요. 이거. 아버지 공부하시다가 이거 코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니야. 그럼요. 이거 독서실에 돈 안 내고 들어갔다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거 그대로 책상에다 찍어버렸어. 야, 그 아줌마 아주 매섭더라. 아주 매서워.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공부하는 특히 학생들 뭐 공부는 끝이 쉼이 없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제일 저기 뭐야? 바로 잠이야 잠. 잠 깨기 위해서 나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 의자에 한쪽만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만 시간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합격했겠네요. 아니지. 그러면요. 한쪽 궁뎅이만 이렇게 커졌지. 자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자랑해 주실 부모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 주세요.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세 분의 부모님 오늘 나오셨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야, 아드님이 너무 궁금한데요. 저의 아들은 교양도 있을 뿐더러 얼굴이 너무 핸섬하고 잘생겼구나. 예, 멋져요. 오, 그래요? 예, 제가 그 드라마를 예, 봤는데 어떤 드라마? 저희 아들 그 똑같이 생긴 친구가 나와서 어디에요? 놀랐습니다. 저기 알랑방가 궁전. 아랑브라이 궁전? 아니 알랑방구 궁전. 예. 저기 그 현빈이 현빈 씨 닮았구나. 예, 똑같아요. 아이고. 예, 저희 아들 엄마. 이 새끼 너 알랑방구라고 했는데 나 어떻게 방구 같은 거 마시게. 참 속에 좋다 이 양반. 들어가 이 새끼야. 엄마, 나 무시하지 마. 나 이제 내가 갈 길을 찾았어. 오. 아, 너가 뭘 할 건데? 오, 하지 마. 엄마, 내가 음식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엄마도 알지? 알지. 나는 이 손맛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직업을 할 거야. 아이고, 잘 됐네요. 정신 차렸나 봐. 우리 아들 손맛이 좋아요. 그래요? 그럼 용명아, 너 그럼 뭐 셰프님이 될 거야? 아니야. 아니면 뭐 요리 연구가 될 거야? 아니야. 그럼 뭐 할 건데? 장모님. 예? 얘가 장모. 장모님은 손맛이잖아. 장모님 진짜 신장떨어 이 시기야. 웃어주니까 재밌는 적이. 장모님 장모님 왜 같이 웃었어 그러면. 왜 사람을 무시해 이 양반아. 정신나고 다 빠졌네. 네가 무슨 내가 고려. 아 얘가요 근데 손맛이 좋긴 해. 막 간 보는데 도사야. 예전에 내가 그 김치를 이렇게 담그고 있었는데 옆에 와가지고 탁 먹더니 아 엄마 요건 짠데 이래. 소금 더 넣지. 근데 딱 먹고 아 엄마 이건 진짜 짠데 이래. 어머 이상해. 딱 먹어. 아 엄마 이건 진짜 짠데 막 이래. 예. 내가 먹은데 하나도 안 짠 거야. 예. 이게 왜 짠 거야 봤더니 이 새끼 손가락이다 손가락이. 답답하지 말고 들어가. 망신스러워 용명아. 내가 진짜 Just a moment.
엄마, 혹시 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캐롤 연주하려고 빼놓은 멜로디언 혹시 엄마 부른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 엄마. 안 불렀어. 엄마, 몇 명이 지금 엄마를 째려보고 있어? 아니 나 그 노래학교 다니면서 예. 음이 생각이 안 나서 멜로디언 한 두어 번 불러봤어요. 엄마 멜로디언 이게 뭐야? 네, 엄마 멜로디언 이게 뭐야? 연기하다 이거. 엄마 멜로디언을 아령의 입에 두고 연기 불렀어? 연기하시면 안 돼. 아령인데 아니야, 엄마 이렇게. 아, 동맥경화 걸린 멜로디언이구나 엄마. 그렇지. 아 이거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인가? 아니. 엄마 나 살려줘. 아니야.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야. 엄마 들어가 이 새끼야. 들어가 막 엄마. 엄마를 좋아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잘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와. 엄마. 엄마. 야. 오늘은 두 분 나오셨네요. 네.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치상 낙원 하와이에서 시집 온 제 이름은 와이키. 안녕하세요. 와이키키의 남편 제 이름은 하와이안 파인애플 피자예요. 오마이갓. 어, 근데 두 분 아들 이름은 어떻게 되죠? 저희 아들의 이름은 호놀룰. 자, 하와이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알로. 즐거운 우리 하와이 부부 두 분 네. 나오셨는데 네. 이제 차분하게 아드님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저희 아들은요 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철철 넘치다 못해 흘러 넘치는 녀석이야. 네, 그렇군요. 이건 바로 저의 여기 옆에 좌쪽에 계신 우리 남편을 닮았어인데 남편이 저 막 볼수록 맥이 닮았다 네? 볼수록 외질 닮았다 오. 막 이렇게 놀려도 절대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저도 빵 터트려드리곤 해요. 오, 웃음을 빵 터트려줬군요. 아니요, 쌍꺼피를. 예! 아유, 쌍꺼피를 터트리면 어떡해. 오마이갓. 하와이의 소식 두 분. 여기는 지상나건 하와이안 커플. 파인애플 피자와 와이키키 여사님이십니다. 어머, 이 아저씨 등이 터졌어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 한번 만나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개장 황재성입니다. 아,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버님 따님이 있으신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딸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차분한 편이에요. 성격이 차분하고 아주 온순한 친구.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서예 공부를 저도 좀 했거든요. 그럼 붓글씨를 좀 가르쳤더니 예예. 서예를 가르쳤더니 얘가 아주 차분해지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여러분들 이제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제가 선물 좀 드리려고 몇 개 좀 적어와 봤어. 붓글씨를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예. 뭐 이거 하나하나 좀 의미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 네. 혹시 나는 그 올해 가장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 계셔? 힘드신 분? 뭐가 그렇게 다리. 힘들었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딱 이거야. 고진감래. 고진감래. 이걸 드리고 싶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걸 드릴게. 근데 아버지 이거 보통 쓸 때 한문으로 쓰는데 이거 네, 한글로. 예. 그게 문제가 되냐? 내가 서예를 했다 그랬지 한문을 했다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좀 요즘 좀 외롭거나 쌀쌀해가지고 네네. 이런 뭐 그런 힘든 예예. 그런 게 있으면은 아 거기 있어요. 어요. 이분한테는 이거 드리면 돼. 어 이거 여기는 또 어떤 글귀가 써 있죠? 이거 펴 보시면은 네. 라면 먹고 갈래. 두 봉지. 두 봉지 먹자. 아버지 이것도 드시죠. 아버지 이거 드시죠.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거. 제가 왜 여기 있죠? 아유 왜 여기. 예.
그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오늘 따님 얘기 하러 왔으니까 따님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 우리 딸이 다른 딸들에 비해서 굉장히 UM에 민감한데 그걸 또 저한테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요? 예전 부모에게 그런 거 막 같이 재밌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딸한테 디제잉을 좀 배워가지고 도청 송년회 때 제가 항상 피날레 공연으로 디제잉을 한 지가 약 10년 정도가 됐어요. 야, 아버님께서 디제잉을 한다라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 못 믿네. 아니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장비를 좀 몇 개 챙겨봤어. 갖고 오셨구나. 역시. 야, 아버님. 엄마. 야, 이거 제대로 준비하셨는데. 제주가 너무. 아버님 연세에 디제잉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예. 우리 딸 덕분이지. 야, 아버님 딸을 위해서 또. 아이고. 아버님 이거는. 이거는 물어내셔야 돼요. 예. 이거는 물어내셔야 돼요. 이건 원래 안 써. 원래 디제잉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쪽은 열고. 엄마. 맞아, 맞아. 디제잉 할 때 한쪽만 하는 거예요. 오. 야! 박수! 가봐! 오! 오! 야! 또 뭐죠? 예? 야! 야! 어머니 잘하시네요! 엄마! 아이고! 아, 근데 아버님! 네. 아버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뭘 돌리시는 거예요? 아, 이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날 좋아. 엄마! 아버님 친정하세요. 디제잉하다 지금 멋있는 거 지금. 죄송합니다. 아버님 디제잉 하시다가 바지 터졌대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뭐가 됐든 그냥 빵 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연말이라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파티를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 와도 쉽고 그랬다면 우리 부모님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서운합니다. 서운하시죠? 서운해요. 마마 이 시간 또 왜 나왔어? 집에 가서 핫도그나 비워먹고 있지? 마마 우우우 자빠졌네. 냄새나 이 시간. 이빨이나 닦고 해 이 시간. 너 텔레비 나오는 사람이 왜 이빨 안 닦아? 나 진짜 아니 손만 닦으면 이 얘기해. 이 시간 뒤도 따지 말고 저쪽 보고 얘기해. 엄마 나 들어가 망신. 여기 안 나고 거기까지 냄새나. 진짜 큰일 날잖아 엄마 때문에. 들어가, 엄마 나 들어가. 저기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시즌 포피는 라떼 사 먹게 돈 좀 줘. 주저 못하고 나빠졌네. 이 시간 네가 무슨 뭐 시즌 음료를 먹는다는 거. 엄마 그거를 먹어야지 2019년 달걀이를 준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새해를 개척해서 잘 열심히 살 수 있지. 서불터는 이 시간 네가 무슨 일기를 써. 왜? 아이고 야 사회선생님. 예, 예. 얘가요 어릴 때 일기를 그렇게 안 썼어요. 내가 쌀쌀할 때 그림 일기 쓰더라고. 재밌는지 좀 열심히 썼어. 막 연필로 밑그림 그려가지고 막 색깔 칠해가지고 막 입체감 있게 엄청 열심히 그렸어. 그래갖고 뭐 그렸나 봤더니 목욕탕 장갑을 왜 그래 이 시간. 목욕탕 장갑을 이 시기 또 거짓말했어 일기에다. 너 왜 너를 거짓말로 그렸어. 미치겠네 진짜. 엄청 거짓말쟁이다. 깜짝 놀랐잖아. 내가 알잖아요. 얘는 거짓말쟁이에요. 아이고. 예. 아니 뭐를 얘기하는 거야? 뭐야? 뭐가? 또 시작이네. 아니 뭐를? 너 그러지 않잖아. 그 무엇을 뭘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 그렇게 머리숱이 많지가 않잖아. 아 여기 왜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 쓰레기들이네. 아니 머리숱 얘기해. 머리숱 들어가. 엄마를 좋아해. 엄마 시상해. 엄마 들어가. 예. 집이라고 내가 했다.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오늘도 자식 자랑해 주실 부모님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예.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드님 있으신데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저의 아들은 예? 마치 오. 모델 같고 야. 예, 참 사람이 멋있어요. 어, 누구 닮았는데요? 저기 저인성이! 저인성이요? 예, 저인성이 닮았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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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머니 이 새끼야! 너 이제 저인성이라고 나 어떻게 할 새끼! 집에 가! 집에 가 이 새끼야! 못 가! 들어가! 엄마! 나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았다. 연말 되니까 드디어 찾았어. 나 내가 갈 길이 뭔지 이제 드디어 찾았어. 네가 갈 길이 뭔데? 엄마! 나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나 마주치면 오오오오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야, 야. 너 연예인이 될 거야? 아니야. 너 그럼 무슨 정치인이 될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요크르트 아줌마 할 거야. 요크르트 아줌마? 야, 요크르트 아줌마. 요크르트 아줌마. 너가 그 아줌 너가 요크르트 아줌마. 귀에 살점 안 들려 엄마. 요크르트 아줌마. 야야야요.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크르트 주세요. 시작부터는 시작부터로 시야 힘을 잔뜩 띄고 나빠졌어 시야 이빨 단장으로 시기가 진짜. 요... 힘이 무해가지고 시야. 그럼 대사는 이렇게 저 이렇게? 얘가요 요크르트를 엄청 좋아하긴 해요. 옛날부터 나한테 엄마 요크르트 사줬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장까지 살아가는 거 있잖아. 어, 그렇죠, 있죠, 그거를 꼬딱꼬딱꼬딱 먹더라고. 근데 엄마 지금 어디가 살아서 지나가는지 알겠어 막 이래. 여기 지난다 여기 지난다 여기 저기. 널 좋아해 이런 식으로. 너무 싫어해 나는 정말 싫어해요. 완전 나한테 막하네 이제. 내가 이게 뭐야? 뭐래? 뭐야? 들어가. 엄마, 나 캐롤 노래로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 매력을. 오. Last Christmas is 개불 먹어 우리 엄마 횟집에서 개불 먹어 집에서 뚝불 먹어 그러다 바지까지 먹어 정말 배고프면 내 방구 먹어 들어가 왜 저러나 몰라 저 아들 음식이라고 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 예 신나 보이는 아주 흥이 많은 어머니 아 하와이안 댄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 몸이 풀렸네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지상 낙원 하와이에서 시집 온 제 이름은 와이키키 어머니 어머니 아드님 이름은 어떻게 돼요? 호놀룰 자 oh 하와이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죠? 알로 아! 아 마이 예. 청 청 하하하 마이 갓 아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있으신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아들은요 예?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가족 먼저 챙기는 아이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녀석이에요. 그러네요. 그건 바로 저의 지상낙원 하와이 교육법 때문이에요. 전 남편이 그럼 어머니 차렷 타시면 안 될까요? 지금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설렘문에 네. 우리 그 크리스마스에 가족들하고 보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나가고 새벽에 들어온다고 해도 아이고. 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 웃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꾹 누르곤 해요. 아이고 화를 꾹 눌렀군요. 아니, 남편 급소를 꾹. 아~ 자 이번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경기도 소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아버님 따님 너무 궁금하네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애가 요리를 참 잘해요. 야, 요리 잘하는 여자 너무 좋죠.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야, 아버님께서 요리를 하신다고요? 네, 야. 그걸 다 우리 딸한테 또 전수를 해줬고. 어머나. 오늘 또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음식 좀 나눠드리려고 야.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나눠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 안 그래도 음식이 좀 준비가 돼 있어. 야 음식을 진짜 준비하셨네요. 아버님 이제 맞춤형 보양식으로 내가 딱 준비를 했어요. 야 어떤 요리를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아 이 남자분 이분 저 입술 색깔이 아주 안 좋네. 이분 입술 색깔이 아주 안 좋아. 네네네. 이분한테는 제가 이번에 그 한식 자격증으로 퓨전 네네. 요리를 좀 만들어 봤어. 퓨전. 아구찜 좋아해 아구찜. 네, 아구찜이랑 오모가리 김치 딱 숙성된 거 이거 아구찜에다가 오모가리 김치를 이렇게 싹 둘러가지고 맛있게 한번 쪄봤어. 그 두 개를 합치면 뭐죠? 아가리찜이 되는 거야. 근데 입술 혈색이 안 좋으니까 입 트인다고. 이거 아가리찜 많이 먹고 맛있는 냄새가 꽤 나네요. 아, 이 여자분은 얼굴이 좀 창백하시네요. 그 겨울철에 그 따뜻한 이렇게 온기가 좀 나를 감싸는 기분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 이분한테는 이거 주면 돼. 어떤 음식이죠? 내가 찜. 예? 뭐야 이거? 아유 아버지, 아유 멋있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유 멋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아버지 장난치지 마시고요. 아버지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우리 딸이 예? 굉장히 박식한 애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들 가진 집도 있고 딸 가진 집도 있지만은 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 그중에 가장 그럼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죠? 응급처치야. 내 우리 딸한테는 이거 하나 제대로 가르쳤다. 아 응급처치 중요하다. 겨울철에 사고가 여러분 정말 많이 나는 맞아요. 거야. 겨울 등산 같은 거. 이래서 내가 응급처치를 잠깐 가르쳐 주려고 예예. 저 준비했어. 예전에 내가 그 소방대원으로 명예 소방대원으로 활동할 때 쓰던 그 더미 인형인데 그대로 준비했어.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심폐소생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탄다고. 그럼 절대 안 돼. 이렇게 그럼요. 직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이거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렇지. 돼요. 맞아요.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 그럼 제일 처음 중요한 게 뭐야? 뭐죠? 바로 기도 확보라고. 기도 확보. 이물질이 들어간지 확인하고 기도 확보. 맞아요. 예. 이렇게 고개를 싹 들어주는 거야. 너도 내 말 알아듣지? 이거 봐. 기도 확보. 아버님이 방금 아니야. 이거 음성 의식이 돼 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약 10회 정도 하는 거지. 재빠르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눌러야 돼. 5cm 정도 들어가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불고. 아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불고. 아버님 이렇게 마지막 동작은 이렇게 심박 체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 와이프 될 사람 체크하고 있어요. 예? 너 지금 눈 마주쳤잖아. 누구야? 아유 아버지 아이고 멋있게 혀 집어넣으세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 날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선물도 안 하고 지들끼리 그냥 호캉스를 즐긴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실까요? 어머니 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삐집니다. 마마! 예, 마마! 마마! 왜 나서도 용태가 치워진... 마마! 마마! 우후후! 에이 냄새 시켜! 진짜! 마마! 우후후! 진짜 따지면 들어가! 엄마 나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수면 양말 사게 돈 좀 줘. 진짜 무섭다 빠졌네. 야 네가 선물을 줘야 돼도 모자라 파네. 아니 사회선생이 네. 얘가요 우리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 분장하고 선물 주는 이벤트 아이고. 얘가 하더라고. 착하거든. 잘했네요. 그래갖고 집에서 한 4시간 동안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엄청 해요. 얘는 할아버지 분장 알 되거든요. 동네 돌아다니면 다 애들 할아버지 아니었어요. 얘한테 이러거든요. 아 진짜로 생각하잖아. 아니 진짜로 얘 좀 있으면 연금 받아요. 진짜로 진짜로요. 얘가 그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애들한테 뭐 즐거운 성탄절 되라 막 돌아다녀. 아이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똑똑하잖아.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그런데 산타인데 왜 영어를 안 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시기가 당황해서 가만히 째려보다가 초등학생한테
샤랍 이러고 다 빠졌어. 하는 영어가 도밖에 없어요. 이 시간 또 초등학생한테 또 싸움 걸어가 또 뒤지게 맞아가 또 어금니 또 털리고 올라고 시켜. 저번 주에도 상지 초등학교한테 혼나고 왔어요. 야 나를 완전 뒷조사하러 다니네. 들어가. 아우 진짜. 아유. 아니, 영희야. 이 새끼야 여기 또 있어. 이걸로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오. 봐봐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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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어쩐지. 아. 아들로. 아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 새끼야 내가 진짜. 야, 망신 떨지 마라. 너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엄마가 너 잘 되기만 오매불망 기다린단 말이야. 오매불망? 아, 미안. 얘 오매불망 뜻 몰라요. 미안해. 알아. 알아. 네가 오매불망 뭘 알아? 오매 저 집 불나서 망했네. 그러나 엄마를 좋아해. 세상에 망신스러워. 진짜 망신스러워. 내가 저놈의 아저씨께로 내가 성질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딸 가진 아빠 황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런 것들 전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저만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제 일도 참 많기 때문인데 네. 이제 연말이라고 우리 도우민들한테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오, 어떤 이벤트요? 그 크리스마스에 맞는 분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을 나눠드릴까 해. 아이고. 도청 직원분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요즘 그 트렌드에 맞게 좀 준비를 해봤어.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어, 예, 그럼요, 그럼요. 자네들 좀 나오지. 오, 야. 분장을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야, 그렇지. 너무 멋지네요. 아유, 그래. 도청에서 이런 일도 하는군요. 아이, 그럼 좋은 일인데 함께 해야지. 이분 보니까 근데 아버님 이분은 루돌프 분장 아닌가요? 아니지. 그러면요. 이 친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간돌프야. 예? 간돌프. 예, 간돌프요? 저 캐릭터는 누가 봐도 아버지 겨울왕국의 엘사 캐릭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그냥 엘사 하면 재미없지. 그러면요? 얘는 인싸야. 예? 그렇습니다. 핵인싸. 이제 핵인싸로 변하는 거야. 핵인싸로 변하는 거야. 대단하네요. 그냥 캐릭터가 없네요, 아버지가. 그렇지, 그렇지. 네. 아버님은 또 모자 쓰는 거 보니까 아버님은 산타 복장으로 다니시나 봐요. 아니야, 나는 산타가 아니고 이제 썸타야, 썸타. 예?